어린 의뢰인을 보고 아동학대의 위험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는데 어린 의뢰인을 보고 아동학대를 꼭 없애주시고 우린 어린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저는 어린 의뢰인이 관심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어른분들이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무서운 어른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아이들은 다 사랑받고 커야 하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다빈이와 민준이처럼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해 주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은 이상 민간기관이라든지 또는 가정에 방치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또 그 아이들 잘 보살펴주고자 제도와 틀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낌새를 보이시면 여러분들 눈여겨보셨다가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112로 신고해 주시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제대로 나서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독립된 인격체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학대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해 돕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쓴다.